했을 때 프로페셔널한 게 뭔가 저는 지위로만 일단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가르친다든지 이런 그런 거 전혀 안 하셨어요? 안 하고 네. 그게 돈이 적더라도 나는 지휘자다. 근데 네.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제 자신이 저를 그런 쪽으로 몰고 간 거죠. 물론 가끔 CF를 하긴 했지만 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50회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됐잖아요. 아니요, 저희 아니요, 바람도 네. 금남재 선생님께서 외국에 나와서 외국 어떤 지휘자보다 더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그런 거에 관심이 뭐 예를 들면 세계적이라는 것도 우리나 요새 세계적이라는 이런 말 하죠. 유럽 이런 데서 뭐 세계적이다 뭐 이런 말 안 그렇죠, 하거든요. 글로벌 스타란 말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사실. 네, 네. 네. 그 사람은 진짜 배우냐 아니냐 지금 그 네. 사람이 뭐 맞아요. 인터내셔널한 배우냐 이런 수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런 말조차도 싫어하고요. 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지휘자다 대한민국에서 난 말씀이지 할 것 그런 말을 더 맞습니다. 원하죠. 아유 실수했다 우리 오늘 네, 등장하실 제가... 때 세계적인 마에스트로라고 난 그런 말은 죄송합니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연봉을 아니 만일 그 사람이 세계적이냐 아니냐 굉장한 좋은 지휘자냐 아니냐를 아는 청중의 나라에서 사는 게 낫지 그거는 모르고 돈은 많이 받는다 그걸로 그 사람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는 그런 거를 약간 벗어나려는 음악가였어요. 스타의 인생을 기록해 드립니다. 당신의 사전. 자, 과연 금난세 씨의 인생 사전에는 어떤 단어가 있을지 금난세 사전 펼쳐 주시죠. 낙방, 돈키호테. 금난세 씨와는 별로 안 어울리는 단어들인데요. 네. 그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지 먼저 낙방의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험, 모집, 선거 따위에 응하였다가 떨어지는 경우를 낙방이라고 그렇죠. 얘기하죠. 그렇죠. 예. 제가 중학교 때 신청한 학교에 입학이 안 됐어요. 중학교 네, 때요? 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고2. 고등학교 때도요? 그럼 두 번의 낙방이 낙방. 있는 거예요, 인생에? 네. 그럼 공부 못 하신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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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공부 못 하시는 이미지는 아닌데. 저는 성격이 조금 평범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모습은 네. 평범하다. 정말 모범생 같거든요. 네, 근데 네. 저는 영어도 못했죠, 처음에. 다이네 자버 비데 비더 바스 디 모데 영어도 못했죠, 처음에. 믿기지가 않아. 네, 중학교 네. 들어가서 네. ABCD를 이렇게 소문자로 쭉 끝까지 Z까지 쓰는데 안 됐어요. 못 썼어요. 다 못 썼어요? 못 써요. 근데 그 반에서 한두 명이 못 썼는데 그게 저였어요. 그 정도로? 네. 못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렇죠. 많이 못할 네. 정도예요. 네. 언제부터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떡하지? 나도 변화가 와야 되겠네. 네. 이게 집에 가는데 영어 교습 이런 조그만 간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노크를 했답니다. 네. 그랬더니 연세대학교 외교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네. 이분이 영어를 가리키는데 영어 웅변을 하는 게 어떠냐. 그게 더 영어를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생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마침 그 중학교에 영어 대회가 있었어요. 네. 그 제가 계속 걸어다니면서 맨날 뭐 ladies and gentlemen, honorable judges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외우면서 했는데 결국은 1등을 했어요. 아 얼마 만에요? 한 몇 개월 만에 제 꼴찌에서 못 썼는데 1등 했어요. 그때부터 영어를 이제 좋아하고 하게 되고 그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다음에 2학년 때도 또 나가서 1등. 그걸 통해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영어만 배운 게 아니라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자신이 생겨요. 예,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고등학교를 떨어지시고 네. 재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도 좋은 학교를 했는데 또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 예고를 들어가게 됐어요. 예고, 그것도 후기. 네. 집에서는 좋은 학교를 이제 다시 하라고 했지만 중학교 1, 2학년 때 그 유명한 레오나드 번스라는 미국 지휘자가 카네기홀에서 오케스트라를 해설하면서 하는 음악회가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딱 틀었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